예, 지금 12시 23분. 예, 명상길 구간 종점. 예, 얼마 전에 형제봉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엔딩 영상 촬영한 적 있죠? 예, 근데 또, 오늘도 또, 여기 와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오늘은, 어떻게 보자, 옥천암에서 출발해서 백사실고개를, 계곡을 통과했고요. 그 다음에 팔각정, 그 다음에 삼청각 근처, 북곡성, 구준봉, 열애사, 그다음에 북악 하늘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면 여기 홍지문 근처 출발해서 세감정으로 해서 여기 백사실고개로 해서 팔각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. 한 가운데 쉬는 시간 포함하면 한 4시간 반, 쉬는 시간 제외하면 한 4시간 정도 굉장히 빨리 걸었죠.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오후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. 비 많이 오기 전에 무사히 마쳐서 굉장히 다행입니다. 오늘은 이제 북한산이 아니고 주로 백사실고개하고 북악산, 백악산을 걸었는데요. 아주 그 하드한, 굉장히 하드한 그 강력한 자극성 있는 그런 등산은 아니었지만은 좋은 길. 또 비가 조금씩 내리고 해서 온몸 구경도 많이 했고요.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. 오늘 또 저한테 사실은 이게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. 좋은 설명 많이 들어서 큰 공부가 됐습니다.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북악산하고 백사실 계곡 쪽 그쪽 삼청각 뭐 숙정문 그쪽을 조만간 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일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. 네, 마치겠습니다.